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빠바. 뭐였죠? 기초 세우기 8강 가정법의 이해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thought? 현재 완료 용법이죠. PP 썼어야 돼요. 자, ever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경험의 용법입니다. 자, 이럴 때 ever의 뜻은 이전에 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나는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니? about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의문사, 주어동사, what would you do? 무엇을 너가 아마도 할지, 우도 또 뒤에 조동사, 동사원형. 자, 만약에, if you could, 너가 could travel back, 여행을 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면, in time, 시간에서. 전치사 in 쓴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가 또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if, 가정법 과거.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뭐 would do,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여기 가정법 그냥 과거 형태로 쓰고 있죠. 자, 현재 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if I had known, 또 if 절 나오네요. 바로 자, 만약에 자, had pp 에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전에죠. had pp 돼갖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너가 만약에 알았다면 in the past 과거에 자, what I know now 의주동 또 이게 목적으로 쓴 간접의 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 알았더라면 자, 그 다음 조동사 have pp 나오겠죠. 자, I could have sped up 에서 sped up은 speed up의 과거 형태, 과거 완료 형태죠. speed의 pp입니다. 자, 나는 speed up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could have pp. 자, 내 개인적인 형용사 뒤에 나오는 명사 받아주죠. 자, development를 자, 그러면 발전. 자, 그 다음 of course 삽입절이고요. 물론 time travel 시간여행은 impossible 불가능해. 자, 그러나 I can share 동사원형 나는 share 할 수 있어 공유 할 수 있는데 몇몇의 중요한 지식을 with you 너와 함께 내가 비록 time travel 그러니까 시간여행을 못 시켜주더라도 이거는 가르쳐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not everything 자, that goes wrong is somebody's fault. 자, everything인데 that goes wrong 삽입절이죠. 이렇게 또 형용사절로서 자, 부분 부정으로 모든 것인데 잘못된 모든 것이 자, every로 시작할 때 우리 단수 취급한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is somebody's 누군가의 fault 잘못은 아니다. 자, 하면 누군가 비난하지 말아요. 그건 이런 느낌이죠. 자, when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거기에 있을 때 our first reaction은 자, reaction은 주어로에서는 반응 자, 우리의 반응은 자, is usually 자,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 BD, 조디, 일합에 우리 비동사 뒤에 썼어요. 자, 보통 자, try to figure out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를 A로 봐주실 때 우리의 반응을 A, 그 다음 try, figure, trying to figure out B, 동격의 보호로 쓴 투부정사의 보호용법이요. 자, 우리가 시도하는 것인데 뭐를? 알아내다. 자,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또 목적어 자리에 who, 의문사, 동사로 저희 명사절이죠. 누가 it을 유발시켰는지, it은 당연히 문제 아까 나왔던 a problem 요를 그러니까 책임 소재만 가리려고 한다면 누가 있어 죽었어 이런 거죠. 자, and as we do 누가 받아주는 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상 이게 한글이네 figure out이에요. 한번 알아내면 뜻이에요 여기서. 자, 우리는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자, are satisfied도 수동으로 잡았죠. 자, 만족하다 아니고 되어진다. 아, 이제 잡았네, 이 새끼 이거. 자, 그 다음 또 가정법이라고 또 저 as if 가정법까지 써줬어요. 자, as if 마치 우리가 have solved 여기서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튼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죠. 자, as if는 마치 자, 그래서 오늘 해결한 것처럼이 아니고 해결해온 것처럼의 뜻이에요. 현재 완료를 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 그러나 나왔으면 바로 여기가 주제겠죠, 여기서. 자, 그러나 not only 동사주어 도치구조의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does 실제 주어가 누구기 때문에 of the problem의 복수 아니고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s, es 붙여줘야 된다는 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but there are, there 거기에는 아마도 not even be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not even은 줄라 삽입절이죠. 자, 아마도 자, someone to blame to blame이 또 앞에 나오는 someone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심지어 비난해야 될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여기서도 지금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서 of course, but, however, therefore까지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므로 자,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should focus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동사원형. 집중
자, 집중해야 되는데, 자, 포커스는 전치사 on과 지 오는 거. 그래서 on의 뜻은 about의 뜻이겠죠. 뭐에 대하여의 뜻이요. 자, 문제의 소유격 뒤에는 명사. 그래서 소유격. 해결책. 자, 해결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rather than its cause. 그것의 발생 원인. 그 문제의 발생 원인보다는.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가 토픽이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토픽. 그래서 토픽 적어놓을까요? 주제문. 주제. 자, 이래서 본문을 한번 쭉 읽어봤고요. 가정법이 3개나 나왔었죠. 자, 그래서 윗글의 답은, 자,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걸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소재를 우리 타임 트러블을 연구하고 있는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오타는 문제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책임 소재보다 해결이 우선이다.